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노총 화물연대가 완전히 백기투항을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법과 원칙,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게 바로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작업장으로, 현장으로 복귀하라 이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여론 악화가 이들을 작업장으로 보냈는데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MZ세대, 그러니까 노조원들 가운데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들이 왜 우리가 민노총의 지시에 따라서 질질 끌려다니냐 하는가. 요세 가지 요인이 이번에 정치 파업을 멈추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이번 파업의 첫 분수령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날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화물 기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운송의 80%를 담당하는 시멘트 분야는 대표적인 화물연대 장악 품목입니다. 여기에서의 승패가 파업 전체의 승부가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정부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게 노무현이 18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제도이고, 사실상 불법 파업을 할 경우에, 특히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화물 수송, 운송을 통해서 국가, 이 말하자면 물류의 동맥을 멈추게 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전체 경제에 타격을 주고, 특히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물을 멈춰버리면은 물동량, 물동량이 잠기면서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 큰 겁니다. 지금 16일 동안의 파업을 인해서 한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민노총 화물연대는 설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한 겁니다. 자, 이게 제도이고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제도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업에 대해서 당장에 업무 개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 조치는 명령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인데, 그런데 이전 정부는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강하게 이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심플하다. 상황을 보면, 자,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하면 되는데, 이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동안의 민노총, 화물연대 이런 집단들의 불법 파업을 말하자면 용인해준 셈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1차 협상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이전부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1차 협상에서 화물연대는 이 업무 개시 명령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도로 물류를 지배하고 있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정부가 감히 전쟁 선포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 오만함 또는 안이함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자, 업무 개시 명령 대비책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부가 감히 전쟁 선포를 할수 있느냐. 자, 정부만큼 막강한 이 권력 구조가 없는데, 집합체가 없는데, 그런데 민노총이 정부가 감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오만불손한지, 자, 그들의 이 불법 행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를 잘알수 있는 제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협상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 지도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하달하지 못했고, 불안해진 화물연대 현장 기사들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업무 개시 복귀 명령이 떨어지자 급당황한 겁니다. 자, 실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다음 날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보다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정유 출하량도 덩달아 평시에 82%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윤석열 정부, 그동안 대통령 자체가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은 주로 범죄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위협을 한다고, 범죄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고, 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범죄 양상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범죄자들이 흉포하고 흉악하고 집단이 많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은 그들을 제압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단속한 겁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노조원 아니면서도 노조원 행사를 했고 자영업자 신분이면서도 단체를 모여가지고 노조라고 하면서 이 파업을 했던 이 세력들 이번에 그야말로 백기를 들고 완전 투항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여론입니다. 자, 여론에서도 화물연대는 완패했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9일날 발표된 여론조사 업체 갤럽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가 화물연대가 우선 복귀해서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많은 사람이 현재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어서 여론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멘트나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임제 도입 후에 운임의 20, 30% 올랐는데 적용 품목을 확대하면 운송비가 올라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더 부채질할 것이다 하는 정부 논리가 먹혀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 지난 6월에 총파업을 했던 화물연대가 2003년에 이어서 한해두번 파업을 벌인 것도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가 생계가 무관한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 22일날 수도권 전철과 전국 열차를 운영하는 전국철도노조가 임금과 단체 협상에 합의하면서 예고된 파업을 철회한 것도 부정적인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초에 민주노총은 이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를 통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 운송을 모두 중단하는 이른바 교통 총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철도노조가 여론을 의식해서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까지 급격하게 꺼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여론 이번에 크게 작용한 것이 이 여론이 아닐까 하는 건데 이 화물연대가 정치 파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민주노총의 핵심 세력들이 운동권이다. 그리고 친북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를 타격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하는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물연대 민노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한 30, 40년 동안 이들의 극렬적인 투쟁이 얼마나 우리 산업 현장에 피해를 많이 주고 왔는가를 잘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들이 파업을 하면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쉬쉬 넘어갔던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또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대부분이다. KBS와 MBC와 뭐이 JTBC 그리고 연합뉴스와 이 연합통신 자이 이런 기사들을 대부분 보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뉴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알렸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분노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감수할 테니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라, 강경하게 진압하라, 이런 국민들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작용한 것은 여론이었다. 자, 앞으로 이 민주노총의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도 여론에 중요하다. 지금 현재 정치는 그 여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윤석열 정부는 불리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지금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상 여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KBS와 MBC 등 공영 방송의 이 지배 구조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사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도 이 속도를 내서 방송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핵심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MZ 세대입니다.
한물연대의 백기 투항에서 이 MZ 세대가 1980년대 초에서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들인 20, 30대의 역할에 빼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한물연대 조합원 중에 MZ 세대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시멘트 운송 분야는 5.4, 컨테이너는 7%, 정유는 6% 수준입니다. 50대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50대 비율이. 그러나 업무 개시 명령 발동과 철도 노조의 이탈 직후 국토부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화물기사 중에 상당수가 20, 30대였다고 합니다. 자, 정부 안에서는 적어도 넷 중에 한 명은 20, 30대 같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이 큰 50대 기사뿐만 아니라 20, 30대 기사들도 업무 개시 명령서 수령을 명분으로 운전대를 다시 잡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도 가장 경제에 민감한 세대들입니다. 자, 영끌 해가지고 집을 마련할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세 곳 중에 하나인 이른바 올바른 노조도 지난달 30일 명분 없는 파업이라면서 총파업에 불참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만들어진 올바른 노조는 조합원 90% 가량이 20, 3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노조의 불참은 서울교통공사의 파업 철회로 이어졌고 이는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 약화시켰다 하는 이야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파업에 민노총 화물연대가 백기를 든 것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복귀 명령, 그리고 온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여론 악화, 그리고 MG노조의 이 역할, 이게 3단 브레이크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정치 파업을 중단시켰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이런 법과 원칙에 그리고 이 여론 환기, 여론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